일도 기립하소서. 일장 송영으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주님의 피를 힘입어서 온몸과 마음을 바치오니 신령한 제사 받으소서. 이곳에 계신 성령이여, 진리를 순종하렵니다. 생각과 입을 주가 나서 주님께 영광 돌리소서.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3장을 찾겠습니다. 16절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서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리라. 수양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런 것을 연중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 마치 봅시다. 오늘 여기 본문에 3대 절기가 나오는데요. 마지막 절기, 수양절입니다, 수양절. 맥추절은 보리 농사고, 쌀 농사는 수장절입니다. 숫자가만은 거둘 수 있어요. 1년 농사를 다 지어서 거둬놓고, 절기를 지키라. 명령이요. 우리는 예배는 하나의 명령에 따라입니다. 하람 하이고, 그만 들으면 거기 둬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삼위일체인데, 유월절은 넘어가요. 우리 죄가, 우리가 그걸 의심하면 안 돼요. 누가 맡아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에요. 죄짐을 맡으러 왔어요. 그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만 좀 와. 이 중요한 말씀 서서 들어야 돼. 이 3대 절기는 삼위일체요. 그런데 원래 원뜻이 뭐냐? 하나님 경배요. 하나님은 경배하세요. 안 하면 안 돼요. 무조건. 그래서 이방 종교는 하나님 없어요. 귀신을 섬겨요. 마귀를. 여러분 과거에 마귀 따라갔는데 예수 믿고 왔어요. 잘 왔죠? 오긴 왔는데 제대로 왔어요. 초막절이라, 딱 초막절에. 추수감사절에. 초막은 풀로 막을 지어요. 가을에. 그래서 일주일씩 예배해 드려요. 힘껏 바쳐야 돼요. 만은 일만이 아니고, 1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은혜 받은 가치를 물질로 표시해야 돼. 바쳐야 돼. 안 마치고 복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하나님이 그 안 된대.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 너도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그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까? 얼마만큼? 얼마만큼? 10만원? 5만원? 100만원? 그 표시에 따라 달라요. 마음이 담겨요. 예? 하나님 얼마나 사랑합니까? 안 해요? 대답 안 하네요. 언제부터 대답 안 하나요? 내가 묻잖아요.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말이요. 해요? 얼마만큼? 하늘 땅만큼?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 보셔요.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계명에 사랑하라. 사랑하라. 예? 그 사랑은 못해요. 왜요? 선악과가 가로막아요. 그래서 회개하면 사랑해요. 회개 안 되면요, 사랑 못해요. 오늘 말합시다. 수장절을 지켜라. 수장절이 세 번째요. 유월절은 첫 번째요. 정월 14일. 그 다음에 맥추절은 두 번째예요. 보리농사 지어서 열매를 드려야 돼요. 보리농사. 수장절은 나락농사 지어서 가을에 그 추수 감사절입니다. 이제 추수 써놨죠. 추수. 농사 지었어요? 아니요. 근데 먹기는 먹어. 농사꾼이 저는 쌀밥 먹고 왔어요. 쌀밥 먹고. 물론, 보리도 먹었지만은, 무슨 밥 먹었어요? 쌀밥이요? 보리밥이요? 생각 안 나? 그래, 웃고 지나갈 거야? 오늘 아침 뭐 먹었어요? 무슨 밥 먹었어요? 초밥 먹었어? 옥수수밥 먹었어? 쌀밥 먹었어? 소주밥 먹었어? 응? 무슨 밥 먹었어? 농사를 안 지으면서 쌀밥 먹었어? 농사는 농사꾼이 짓는 거지. 우리 그분들이 농사 지으면 그 밥 먹고 우리 예배 드릴 거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상대할 때, 볼 때에, 너 정말 추수감사하냐? 형식이냐? 진짜냐? 쌀밥 먹을 때 감사해요, 진짜? 하나님 주신 걸 생각하고 감사해야 돼. 안 먹고 못 사죠? 그러니까. 앉아서 편안해 드립시다. 앉으세요. 따라합시다. 수장절을 지키라. 명령이요. 마음대로 하라 아니고 분명히 유월절을 지키라. 맥추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세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는 유월절입니다. 우리의 죄짐이 걸어 넘어갔어요. 믿습니까?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믿어요? 넘어갔어요? 언제? 저월 14일 날 유월절 절기다. 오순절은 칠칠절인데 맥추감사절. 그래서 잊어버릴까봐 보리농사였고 예배를 거둬들일 때 맥추절이다. 그걸 칠칠절이라. 칠칠절. 7월달에 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수장절이다. 가을에 농사 다 거둬들이고 7월 15일날 예배를 드려라. 이제 나라 원력은 우리보다 석 달이 늦어요. 우리가 빨라요. 지금 몇월 달이요? 어? 12월. 12월. 지금 농사 안 지어요. 벌써 걷어들었어요. 그 성경적인 절기는 초막절이에요. 초는 풀, 풀초, 막은 막막, 풀로 막을 짓고 열매를 바쳐라. 가을에 농사진 걸 바쳐라. 그 이름이 초막절이에요. 다른 종류는 없어요. 기독교만 있어요. 초막절.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추수감사절 했지요? 추수감사절. 왜 감사합니까? 뭘 그 주시니까. 또 하나님 허락해. 지켜라. 지켜라. 초막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맥추절을 지켜라. 유월절을 지켜라. 그래서 삼위일체는 3대 절기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이렇게 표면적으로 절기를 정해놨어요. 유월절은 정월달 며칠 날이요? 14일 날. 그리고 예수님이 신인데 사람이 와서 사람으로 와서 정월 14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당신이 유월절 양이다. 유월절을 먹어라. 예수는 먹는 절기입니다. 먹는 절기요. 삼위일체 성신도 먹어야 돼요. 맥추감사, 그다음 추수감사, 성부도 먹어야 돼요. 우리는 마지막 세 번째 추수감사절. 오늘 무슨 절기요? 연종에. 우리 농사 아니니까. 농사 안 지잖아요. 농부가 지은 거 얻어먹지. 그래서 절기는 성경에 있다 이게요. 그 여기 수당절을 지켜라. 따라하세요. 거둘 수, 잠출, 감출장. 거둬들어서 감춰놓고 절기 지켜라. 그건 수당절이라. 맥추절은 보령사셔서 절기 지켜라. 유월절은 우리 죄가 예수께로 넘어갔으니 넘을 월 멀유, 우리 죄가 멀리 넘어갔다. 누구께로? 예수께로. 그래서 유월절. 2000년간 제가 2000년간죠. 예? 유월절이 뭔지 알아요? 우리 죄짐 어디 가세요? 죄짐 맡은 우리 고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고한 사람 복받네. 이런 진실 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오시오니 기도드려 고하세. 했죠? 했어요? 감사해요? 아무 상관없는 우리 죄인들을 찾아와서 당신이 사람이 돼서 우리 죄짐을 짓고 갔어요. 정월 14일날. 그 유월절이요. 근데 오순절에 성령을 보냈어요. 이제는 마지막 7월 15일 초막절은 연종인데 우리나라 석 달에 늦어요. 지금 몇 달 달인가? 11월. 11월 달이지. 근데 유다나라는 7월 달이 초막절이에요. 우리가 늦어요. 달 얘기. 그런 줄 아시고, 우리는 초막절 절기를 마지막 지키고 끝난다. 그래서 서거라 14장에 3대 절기에서 초막절을 지켜라 명령했어요. 찾아봅시다.
스가랴 14장 16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해마다 연년 매년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따라하시오.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그 명령이요, 명령. 자유가 아니고, 안 지키면 죽인대. 지키고 살 거요, 안 이렇게 죽어요. 응? 초막절을 모르면 사람 다니야.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버렸어요. 예수를 버렸어요. 어디다가 십자가 못 박아서. 그 우리 옆에다가 주스 먹어서. 맛있어. 유월절 떡이 맛있어. 그 구원 영생 얻었어요. 유대인이 먹을 양식을 우리가 얻어먹었어요. 그럼 기독교 종말에 초막절 절기를 우리는 지키는데 다른 교회는 몰라요. 초막절이 뭐지? 추수감사는 하는데 초막절 뜻을 뭐야? 모든 예언서에 남은 말씀은 초막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어김없이 한 말도 버리지 말고 글자 그대로 먹어야 돼요. 예언을 가감하면 뭐라? 재앙이라. 이 책의 예언을 가감하면 재앙이다. 그래서 세세대 가슴이 죽어요.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도 못 먹어. 먹어주는 사람이 없어. 어? 초막절 뭐지 알았어요? 여 오기 전에. 이 대답 안 하는 거요? 몰랐잖아. 나도 몰랐는데. 그래서 예표 정도 초막절 몰랐어요. 제가 증거를 하겠어요. 초막절. 예? 이인연 목사님은 초막절을 몰랐어요. 왜요? 그분은 예표였기 때문에. 각자 사명했어요. 그래서 따라요.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려라. 그 종 순이 초막절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제가 인회장부를 만난 지가 65년도 맞아요. 그래서 안수 받았어요. 그래서 머리가 똘폈어요. 그 다림질 들어왔어요. 머리를 딱딱 치도록 세번, 세 번을 딱 쳐요. 그 구멍 뻥 났으니까죠. 그 다림질 들어왔어요. 그걸 아무것도 말 못했어요. 이제 말합니다. 저 들어봤죠? 오늘도 초마식도 해야 돼. 내 머리가 탔다고? 뚫혀서 이 지구땅에 머리 뚫힌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수르바벨에게 다림줄 하나님의 인 머리띠를 줬어요. 표적이 뭐냐? 뚫혀서 뭐가? 머리가. 예? 거짓말 안 합니다. 내가 말로 거짓말 안 될까? 안 뚫힌 머리를 뚫어서 하면 거짓말이지. 응? 예, 내가 바보 같은데 거짓말도 못해요. 예? 여러분, 바보는요, 거짓말도 못해요. 거짓말 잘하셨죠? 그리스인지. 그 참말 못해요. 난 참말 맞지, 거짓말 안 합니다. 거짓말 할 게 있습니까? 예? 참말이 제가 나오는데,
여러분도 참마마지요? 그렇다, 아니야? 그 가짜야? 거짓말쟁이야? 가. 왜 거짓말 먹고 다녀? 비싼 밥 먹고. 언제까지 할까요, 거짓말을? 언제까지? 앞으로 거짓말 할게, 안 할게요? 그 안 한 사람 손 들어봐. 나 거짓말 안 한다. 앞으로 거짓말 안 할게다. 손 들어봐, 이렇게. 몇 사람이야? 그럼 거짓말 할까요? 가. 가라니까. 거짓말 할 필요 없어. 왜 거짓말 합니까? 무슨 유익을 얻으려고? 뭐 때문에 거짓말해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속지 마요.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셔. 여러분, 누구 종이요? 그럼 거짓말 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앞으로 할 게 안 할 거요. 안 할 사람 손 들어봐. 내 거짓말 안 한다. 손 들었다가, 어? 거짓말 안 났나고, 한번 들면은 끝까지 들어야 돼. 거짓말은 거짓말 선지야. 거짓말 선지. 참말하면 참선지야. 그럼 참선지 손 들어봐. 참선지. 참선지. 그럼 50% 썼겠는가 봐. 왜 거짓말 하냐? 이유가 뭐냐? 뭘 먹었어? 뭘 먹었어? 선악과 먹었어. 그 속에서 거짓말 나와.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살다 보면 거짓말 나오죠? 갑자기 급한 마음 거짓말 들려버려. 그냥 알고 보니 거짓말이야. 그래서 이 땅의 사람은 다 거짓다 딱 했어. 의인이 없어요. 뭐 먹어서 선악과. 조상이 뭐 조상이. 여러분, 여러분은 선악과 못 봤어요. 그런데 아담은 먹었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래도 할아버지 살아서 죽었어. 징조 뭐? 고조 뭐? 죽었지? 왜? 먹었어. 선악과. 그 당시면 다 죽을 거야. 그럼 살려내야 돼. 어떻게? 이제 마지막에 생명간을 먹이면 살아. 그래서 영생한 그 몸을 받게 되면 십자가 승리로 이릅니다. 예수가 우리 십자가를 대신 졌어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요, 영생이요. 영생할 그 몸을 받게 되면 십자가 승리로 이름이요. 십자가가 누구요? 십자가 주인이 누구요? 아담이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이 십자가를 있었어요. 몇 시간 동안? 예?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믿어요? 그 십자가가 예수께 아니에요, 우리 거지.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 집이 구원을 이루라. 믿죠? 확실히 믿으면 손 들어봐. 확실히 믿는다. 나는 예수를 확실히 믿는다. 안 믿고 손 들면 거짓말쟁이야. 예? 몰랐어요? 대답도 안 하지. 말이 바꿨잖아? 확실히 믿어요? 그 예언의 말씀을 1점도 빼지 않고 다 믿어야 돼요. 예수 명령이요. 이 책의 예언을 읽고 듣고 지켜라 가세요. 예? 그 교회 왔다 갔다 아니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돼요. 우리 갈 길이요. 예수께서 이리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마음지 않고는,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 사이에,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서 우리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고요. 십자가는요, 예수께 아니에요. 우리 거예요. 예수가 대체져줬어요. 고맙죠? 얼마나 고마워?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율법의 저주를 예수가 대신 졌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은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 주님 따라가면요, 순교예요, 순교. 죽어야 돼요. 그래서 1차 부활에 왕관을 받게 돼요. 따라합시다. 초막절을 지키시라. 명령이요. 자유가 아니고. 오늘까지는 사복음서에서 유월절을 지켜라. 오순절 지켜라. 이 종말에는 초막절을 지켜라. 초막은 불로 막을 지었습니다. 초막. 그 구원의 목적이 영혼이 아니고 육체 구원입니다. 육체 구원. 스가랴 14장에 동역 16절에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명령이요. 그 초막절 안 지킨 교회는요, 육체 구원이 없어요. 1년 농사 짓는 열매는 가을에 따먹으면서 자기 몸은 열매가 안 내면 되겠어요? 계시가 두 가지인데, 성경은 특별 계시고, 자연 계시겠어요, 자연 계시. 자연 계시. 예, 자연계를 보면서 배워야 돼요. 농사 접봤죠? 안 접봤어요? 그 구경을 해봤죠? 그 농사 짓는 쌀밥 먹었죠?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먹었지. 그 교훈이요. 그 주님 올 때, 오실 때에 열매가 되는 거, 첫 열매가. 14만 4천 명. 또 흰무리들. 그 초막절이 스가랴 14장 16절에 예언의 법이요. 초막절은 7월 15일 날이요. 내기에 보면요. 그 초막절 안 지키면요. 육체 구원이 없어요. 육체 구원. 유월절은 영혼구원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채찌 벗고 보리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유월절은 우리 죄짐이 예수께서 넘어갔어요. 그날이 정월 14일 날이요. 유월절. 오순절, 칠칠절, 성령이 왔어요. 그럼 초막절은 재림 조실 때, 초막절에 초막을 짓고 재림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 쉬운 말로 고치면은 추수감사절이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목적이 뭐요? 열매요. 그 열매 안 맺으면요, 농부는요, 낙심이에요. 하나님 농부인데 이스라엘에 씨를 뿌렸어요. 너 1년에 세 번씩 나와서 절기를 지켜라. 이번이 세 번째 초막절 절기입니다.
지금 초막절 열면은 수자가 적어요. 14만 4천 명. 세세 만건이요. 여러분, 한 천년 살면 좋겠어요? 천년? 싫어? 내일 죽을 거야? 죽어. 죽으면 또 싫다케. 사는 게 좋아? 죽는 게 좋아? 근데 올 줄 안 나와서 죽으려고? 예? 죽으려고 한장 난 거야? 참, 미쳐도 더럽게 미쳤다. 그렇게 미쳤냐? 안식일을 모르면 사람이 되냐? 율법은 안식일 보면 돌 잡아다 쳐 죽여야 돼. 예? 여러분, 따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안식일을 범할 수 없다. 왜? 내가 죽어. 예수가 대신 죽어줬는데도 감사하지 않고 안식일 범해? 오늘 무슨 날이요? 평일이요? 안식일. 예수가 부활해서요. 우리 대저 죽었다가 오늘 부활주일이야. 예? 예수가 유월절 양으로 금요일에 죽었다가 3일 후에 일요일에 부활했어요. 믿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름이 바깥에서 주일이야. 주인 주자 주의 날. 오늘 주일이요. 어? 예수의 부활날이요. 그 우리가 부활했다나요. 예수가 접붙어서. 언제 그렇게 졸라고? 눈 감고 하냐는 거야? 이거 좋은 거 아니야? 눈 또, 다 보여요. 내가 눈이 밝아요. 여러분, 크겠던 거 작은 거 다 보여. 예? 내 눈이 보통 눈이 아니요. 2.0이야. 예? 다 보인다, 내게. 여러분, 눈이 크고 작은 거 다 보여. 나보고 있는지, 뒤쪽을 보는지 다 보여. 내 보여요? 늙었어요? 젊었어? 잘 못 봤다. 80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시대 살면서 초막절을 모르면요, 밥 먹지 마. 오늘부터 초막절 지리를 모르면요, 밥을 왜 먹어? 죽을 건데. 죽을 소용장에 밥 먹고 지금 더 편하냐? 그냥 죽어버리지. 아, 밥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이신 대답 안 하다? 먹을 거야? 왜 먹어? 초막절 때문에. 초막절 때문에 밥 먹는다. 그 밥 먹을 때마다 초막절 주신이 감사한다고 먹어야 되죠? 초막절도 먹어, 밥을 먹어. 먹어도 죽을 건데. 예, 유월절이 우리 죄짐이 예수가 넘어갔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유월절 안 지켜, 몰라서. 그래도 이방인들이 주셨어. 유대인이 버린 유월절을 주셨다고요. 예, 여러분, 이방이요. 근데 유대인이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주워 먹고 살았어요. 죄짐 맡은 우리 고조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고한 사람 복받네 이런 지실 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기도드려 고하세 예수가 좋긴 좋아요? 많이 좋아? 얼마만큼? 최고야? 최고요?
그럼 안식일 지키래, 지키지 말래? 그 원래 어디 갔어? 옆에 사람 안 왔잖아. 어? 다 왔어요? 많이 빠졌네. 정신이 왔다 갔다 지금. 안식일 없으면요, 안식이 없다는 거요. 정신 차려요. 송장에 걸어다닌다. 송장에 밥 먹고 걸어다녀. 예? 그 송장 손들어 봐. 한 번도 없잖아. 밥 먹었어요? 또 정성 먹을 거지? 응? 어? 역은 영이고, 육은 육이다. 영은 육신을 위해서 있는 거야, 육신. 내 영혼이 은총이 봐야 돼. 중앙체제 벗겨야 돼. 예수가 죄 없어요. 그리 죄를 걸머졌어요. 고맙죠? 그분이 안식일 지키래, 지키지 말래. 오늘 무슨 날이요? 근데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안식일 안 지키고. 이게 말이 될까요? 그래서 예수 믿느냐? 거짓말이. 여러분, 사람이 거짓말하면 안 되지. 응? 주일도 모르는데 뭘 안식일 지켜? 가짜지. 그래서 공상당에 잡으러 온다, 이렇게. 예? 누가 잡으러 와? 금방 지어먹었어? 어? 어떤 놈이 잡으러 와? 공상당이. 누구를? 안식일을 범한 사람 잡으러 와. 옆에 봐요, 누가 안 왔나? 오거든? 이래줘요. 당신, 공상당에서 잡으러는데. 누가 그래? 앞에서 그랬어? 알려줘요? 모르겠어? 그만 못하겠어? 오늘 무슨 날인데 네 마음대로 돌아다니냐? 오늘 네 날이냐? 주의 부활인데 인간이 죄짐을 지고 부활을 모르면 그 인간이냐? 개만도 못하다. 여러분, 개는 새 시대가요. 소도가 소도. 근데 인간은 못 가. 많이 못 가. 조금 가. 여러분, 집에 개 있어요? 없어? 개를 왜 사람이 기릅니까? 어? 집 지키고, 어? 심부름하고, 개를 기르잖아요. 독구야, 독구야, 쫓아와. 여러분은 개는 아니죠? 개 아니죠? 그래서 주일날 교회 왔죠. 그 주일을 모르면 개보다 못해. 그럼 물어보면요, 자기 사람이래. 따라서 주일도 모르는 것이 사람이냐? 죄를 알고 살아요. 사람은 주일에 다야죠. 오늘 주인의 날이 저의 부활날이요. 여러분 주인은 예수지 세상이 아니요. 여러분 세상에 속하면 안 돼요. 예수께 속해야 되죠. 응? 그렇게 주일날 교회 안 나면요 세상에 속한 거예요. 주님과 상관이 없어요. 입으로는 주요해, 마음은 딴 데가 있어. 그래서 예수님 울고 있다고요. 자, 오늘 스가랴서 14장에 초막절을 지켜라 했어요. 초막절을.
세 번째 적용입니다. 유월절은 정월 14일이라며 우리 죄짐을 주님이 맡았어요. 공짜로.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지고 울면서 갔어요. 너무 무거워. 힘들어. 쓰러지고 넘어지고 막 찢어지고 가시관에 서니까 머리 피가 나고 손발에서 못을 박으니 피가 나고 예수가 죄가 있어요? 아니요. 우리 죄짐을 대신 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뻔뻔하다. 뻔뻔해. 우리 짐을 예수가 담당해서는 마음도 안 아프다. 오늘 부활날인데 교회 나오질 않았다. 그게 인간이요? 걔만도 못하지. 여러분 따라요. 밥 먹었다고 인간이냐? 걔도 밥 먹어. 가축 중에 제일 불쌍한 게 소요. 소는 아주 죽 먹어. 큰일 났거든. 걔는 판판 놀고도 밥 먹어. 야, 걔 밥 주러 가지. 걔 죽 줄 알게. 그렇죠? 소가 밥 먹어요? 대답도 안 하냐? 소는 죽 먹어. 풀죽. 그러니까 가축들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건데 우리는 가축 아니에요. 사람이요. 사람다운 사람은 예수를 따라가야 돼요. 오늘 예수가 부활했죠? 그건 어디 가서? 기도 안 하고. 그게 인간이요? 그게 밥 먹어? 밥 먹어 또 사람이에요. 걔도 밥 먹어. 여러분 사람도 저리래요.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나서 공상나보 야 잡아. 그래서 주님 재림 때에 죽적이는 다 잡혀가요. 북박하래. 북박하라네. 예? 그래서 앞으로 유월절에서 제사함 받았다면은 오순절에서 성령 받았다면은 초막절에 보호를 받아야 돼요. 우리 재단은 초막절 재단이요. 육체 구원. 여러분 몸이 썩어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변화. 예수같이. 그래서 변화세 되어서 주님마다 천년을 땅에 살아야 돼요. 안식세계에서. 그래서 초목회를 안 하면 하나님 비 안 준대. 예? 이 비가 은혜의 비인데 말씀의 비를 마지막 보호 출신의 남종 여정에게 성경이 양식입니다. 어린은 찬학교라 체제를 먹어요. 어른들은 밥을 먹어요. 그런데 교인들은 성경을 먹게 돼요. 성경을 때를 따라 먹어야지 때를 모르면요. 정상적인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 살면서 마지막 양식을 먹어야지 안 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다 100% 먹고 변화받고 진도를 해 몸이 썩지 않고 구름 타고 가시길 바랍니다. 현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니 주여마다 다스리사 벽골 속에 박힌 채약 불로 살아 없이 하고 피곤 속에 잠들이 몸새인 저 일동길 때 저산 넘어
인간하신 나도밖에 없어서 주님 앞에 영원히 나의 이름을 매매서 새 복음 전파할 때 모든 한숨을 내치고 잠깐 영원 깨우치어 감성을 끊고 나도 한신책에 거양하게 가치받게 하옵소서 주님 따라 가는 길에 주의 사자 동맹하여 복실한 그 역사는 물가불로 못 당하고 모든 원수는 사랑이라는 것 내가 믿고 가렵니다. 많아서 다 호명 못합니다. 그냥 기도합시다. 복에 걸은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담의 번조로 사망이 왔으나 마지막 아담이 영생을 가지고 오셨나이다. 예수를 믿으라 영생을 이루라 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믿고 사망에서 물러나사오니 오늘 예수 믿는 모든 심령심 위에 주님의 재림 때 남은 자들로 하나님 인을 주시옵소서. 오늘 바쳐진 모든 손길마다 복 주시고 영광마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기름부의 일곱 역사가 심령심 위에 주님 오신 것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